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입니다. 1. 북위성 발사 실패.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경계태세 유지라는 기사입니다. 1. 북 이딴 도발에도 납북자 해결 위한 북일 정상회담 지속 추진 시사. 계속 북한이 노하는데도 계속 일본이 끈질기게 납북 희생자를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끈질긴 게 필요합니다. 남은 나라도 이런데 같은 민족끼리 같이 좀 트라이를 해봐야지. 그렇게 맥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일본 정부는 27일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판단하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의 긴밀한 정보 공유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발사 몇 분 후 서해 상공에서 소실해 우주 공간에 어떤 물체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후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지만 지금까지 얻은 정보 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제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북한은 올해 정찰 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발표했으며 앞으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계속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경계 감시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발사 실패 원인 등에 대한 분석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방위성에 문의해 달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관찰하죠. 가하라 방위상은 이어 정보 분석과 평가를 계속하고 오키나와에 전개된 지대 공유도 미사일 패트리얼스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우리 군은 오늘 27일 오후 10시 44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 정찰 위성 1발을 포착했다 하면서 이후 오후 10시 46분께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로 일본 북 위성 발사 실패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경계태세 유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